저 여기 있는데. 깊은 데로 가면 못 잡아요. 형. 빨리 잡으세요. 이거 이렇게 깊어도 잡을 수 있어? 어디서요? 지금? 여기. 간다. 안 도망갔자. 잡았다. 이거. 있다 잡았다 잡았다. 여기 여기. 와. 오늘은 야간 얼음치기를 하러 이렇게 또 채니 아빠 연천에 왔는데요. 야간에 또 얼음치기 하면 또 괜찮다고 해서 좀 쉬었다가 나가보려고 합니다. 저희 채니 아빠는 저기서 야옹이들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고요. 밥 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름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아까 갔던 데 가서 얼음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레고 레고 디. 영상 왜 이렇게 찍고 있지? 오, 붕어, 잉어 그런 게 많으니까 한번 가서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가시죠. 레고 레고 디. 레고 레고 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형 내가. 가자 물에. 얼음이 제대로 안 얼었어요. 제대로 안 얼었대. 제대로 안 얼었으면 죽는 거 아닌가? 깨끗하게 안 얼었어. 아 밑에가 확 안 보이니까 그러네. 근데 잘 안 보이겠다. 진짜 보기 힘들겠다. 그래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에 나무 보이죠? 이렇게 나무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얼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물고기 큰 거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큰 물고기 한번 얼음 깨가지고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밟으면 작은 고기들 보인다. 확실히 밤에 잘 보이네. 작은 고기들은 보이고. 와 진짜 이쁘죠. 와 진짜 예쁩니다. 큰 고기는 이런 풀숲 사이에 딱 숨어 있을 거란 말이지. 야야 있어 있어 있어. 와 있어 누치다. 누치. 누치? 여기서 누치가 있어. 와 아 누치야? 우리 저거 모이면 안 돼? 연장 안 가져왔잖아. 연장. 아 연장? 저쪽에 있어 연장. 와 크다. 아 연장으로 잡을 수 있어 이걸? 여기 있어요? 우와 진짜 빠르다는데. 크다. 얘가 지금 활동도가 있네요. 야 글로 가면 안 되는데? 안 보이는데? 큰 물고기 발견. 있어? 뭐야? 붕어다. 붕어가 있어? 아 이렇게 엎드려서 가야 되는구만. 오케이. 사이에 붕어 크다. 아 커? 한번 엎드려서. 오, 그냥 큰 거 같아. 엎드려도 되는 것 같아. 큰 풀장 가운데. 지금 형수님 물고기 찾았다고 합니다. 역시. 등사리가 많거든. 등사리 잡아서 구워 먹을까? 오케이. 너무 많이. 빠져. 와, 야. 오한마. 오한마 간다. 와, 지금 저기서 지금 물고기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 그러네. 깨질 것 같아요. 오, 저기 있다. 예, 보여? 보여. 가까이 와서 찍어야죠. 아, 무서워서 못 가겠어. 형님! 저기 구독자님들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하시는데. 니꺼 쓸게. 아, 나 안 쓸 거야. 가볼게요, 여러분. 요거는 딱 먹을만 하네요, 사이즈가. 딱 충격파로 딱 줘서. 하나, 둘. 2절. 짠짜라샤. 와, 크다. 와, 크다. 확대. 자, 여러분들 저기 보이시죠? 동사리입니다, 동사리. 이거 멀지? 동사리예요. 여러분들 쫄보. 보이시죠? 저기 동사리 보입니다. 저기 쫄보. 제가 갖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지 마세요. 깨지. 야야 오지 마. 깨져. 야야 그들 가만 있어. 야 그 자리 가만 있어. 오지 마.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마법 쓰셨어요. 근데 여기가 수심이 여기는 낮아서 장난치는 거지. 여러분들 원래 치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동사리. 지금 얼음치기로 잡았습니다. 와, 그 정도면 딱 구워 먹으면 딱 맛있거든. 이것도 먹어요? 동사리도? 맛있어. 이거 키! 키! 엄청 맛있는 생선이야, 이거. 야. 와, 진짜 신기하네요. 와, 저렇게 잡는 거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 커. 또 발견. 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 크다. 훨씬 커. 와. 가까이 안 올 거. 와. 에 잠깐. 아니야. 잡아. 하나 둘 셋. 와. 오 기절했어요. 이렇게 기절 시켜서 이렇게 기절을 시켜서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번에. 오케이 훨씬 커. 야 이거 진짜 커. 대물이야 대물. 와. 야 진짜 크다. 우와 진짜 크다. 와 이 동사리 보시면 와 진짜 크다. 이야 미쳤습니다. 우와 손바닥보다 더 커요. 동사리가 이 정도면 진짜 큰 편 아니에요? 크지. 대물 동사리. 얼굴 보소. 못생겼다. 아니 누구랑 닮았는데? 누구랑요? 바로 나 너야 나 너야 나. 와 진짜 먹을거리 생겼다. 오케이. 이렇게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또 가볼게요. 자 여기에 동사리 한 마리 있다고 하는데 와 이거 돌인 줄 알았다 나 지금 방금. 이거 동사리입니다 동사리. 와 돌인 줄 알았어 돌. 야 이거 진짜 보는 사람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네요 얘는. 얘는 패스. 패스. 자 지금 또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자 찍을게요. 네. 네. 찍어야 돼요. 하나 둘 셋. 우와 오 박력 있어. 박력 있어. 우와. 야, 이거 그림이 진짜 이쁘게 나온다. 오, 애디다. 과연? 뜬뜬, 아, 뜨르든. 파워가 없어? 약했어요, 파워가. 아, 진짜요? 아, 겁나 세게 때려야 되는구나. 저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야. 진짜. 와, 진짜 차가워요, 손. 와, 진짜 차갑겠다. 자, 동사리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좀 살짝 치면은 무조건 도망가네요. 진짜 세게 쳐야 돼. 여기 얘 손가락이야. 얘. 개가 동사리. 오, 얘 짜리 괜찮다. 예. 빛이 너무 밝아서 안 보여. 지금. 빛. 됐다. 됐어? 네네네. 네, 고기. 엄청 세게 쳐야 돼요. 파워! 오우! 오우! 어, 역시 시미캔. 이 정도야, 뭐. 얘 손 담가야 돼. 근데 찬물에 손을 못 담궈. 아, 근데 진짜 아파요. 진짜 엄청 아파요. 과연 잡혔을까? 그래 거기 빛을 우와 오 우와 그 빛을 치면 안 보여. 네네네 오 아 괜찮아. 손이 너무 장난 아니야. 야 동사리 나왔어요. 아 그래도 요만한 동사리 우와.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아 여기서 먹을만해요. 아 요거 킵할게요. 와 수고하셨어요. 이것도 킵. 야 오케이. 어 재밌다. 이거 재밌어. 재밌다. 손 진짜 아프죠? 손 찢어질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여기 물을 형님 입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와, 이거 어떻게 입수하는 거야? 저는 못 미친 거 아니야? 와, 진짜 미쳤네, 이 사람. 자, 야, 여기 있습니다. 있다. 와. 사이즈 좋아. 동사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엔 성공하길. 아, 근데 좀 깊은데, 얘는? 아, 뭘. 오, 됐어. 너무 세게 했다. 너무. 아니, 그냥 바로 손 넣어서 그냥 찾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추워서. 와, 잡았다. 나이스. 아, 나이스. 좋아요. 야, 3년차 성공. 성공. 손 빨개졌죠? 얼굴도 빨개지고 있어요 지금. 콧물. 코에 땀 난다. 코에 땀 나. 아 이거 콧물 아니에요. 땀이에요 진짜로. 코에 너의 콧땀 눈물. 야 또 너무 발견했습니다. 올라와. 어디 있었죠? 반사돼서. 여기. 어디 있어? 어디 갔지?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어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깊은 데로 가면 못 잡아 형. 아 빨리 잡아야 돼요. 여기. 이거 이렇게 깊어도 잡을 수 있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간다. 어, 안 도망갔자. 잡았다. 여기 있다. 잡았다. 여기. 와. 여기. 물 속에. 기절했어요. 야이씨. 네. 야이씨. 아니야.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게 얼음치기입니다. 아. 뒤질 것 같아. 손. 뒤질 것 같아. 와, 손 빨개졌어. 뒤질 것 같아.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거. 자, 어쨌든 한 마리 추가. 한 마리 더 추가. 와, 구워 먹으면 개 꿀맛. 꿀맛. 우와. 야, 물이 뜨겁게 느껴진다. 가물치 같이 생겼다. 생긴 게 약간 가물치 같아요.
야, 이게 고통에 물이 뜨겁게 느껴지네. 이거 구워 먹으면 맛있어? 그쵸, 따뜻한 물이죠. 아니 뜨거운 물 같아. 야, 이거 구워 먹으면 맛있어? 맛있어. 오, 한번 킵할게요. 킵할게요. 아, 벌써 여섯 마리? 대박. 대박, 대박. 찾았다. 오, 야, 크다 사이즈. 이것도 바로 킵하겠습니다. 킵. 네? 킵. 하나, 둘, 셋. 오, 치는 맛있네. 그지. 야, 뭐 먹고 있다가 걸렸구만. 그래도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해요. 와, 그러네. 어떻게 한 마리 먹다가 나한테 걸린 거지. 아. 원 플러스 원 잠시 빼볼게요. 뭔지. 피레미. 아, 이거 안 난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똥사리. 야, 민물하기 답네요. 에다 넣어놓고. 자, 저희 우리 형수님 한번. 과연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과연. 오, 꼼짝도 안 했어. 오, 저기 앞으로 갔어요. 여기, 여기. 안 되나 봐. 할 수 있어요. 힘껏 놓쳐도 돼요. 오이, 오, 쇼크 왔어, 조금 왔어. 한 번 더 쳐야 될까? 한 번만 더. 그 앞에, 앞에. 고기 났어요. 피레미, 피레미 도망간가? 먹기 살았다. 오, 와. 세게. 한 번만 더. 조금 도망간다. 네. 오, 갇혔다. 할랑말랑. 기절 할랑말랑. 입에 하나 더 있는데? 자, 하나, 둘. 아. 됐다. 됐나? 안 움직여, 이제. 안 움직여? 거기 이제 뚫으면 돼요. 이거 언제 뚫어? 이제 내가 뚫을게. 잡으셨어요. 잘했어. 야. 어디서, 여기서? 기절 알려. 네, 아까 거기. 우와. 와, 진짜 이거 웜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너무 약간. 흉쾌하지 않아요? 시원해. 네, 이런 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비교를. 안 깨지는 거야. 잘 안 깨지죠. 자, 저게 생각보다 안 깨집니다. 진짜 힘들어요, 생각보다. 아니, 큰 고기도 이렇게 쇼크거를 먹나? 아, 진짜? 이제 대물 사냥 가시죠. 헐. 이제 대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레고 레고 띠. 빰빠라빰빰빰빰빰. 조심조심. 하기지운을 펼쳐라. 엄청 빨라. 엄청 빨리. 얕은 데로 가고 있다. 우와. 어디였어요? 다시 물어, 물어, 물어. 얕은 데로 물어야 돼. 된다, 된다, 된다. 됐어. 과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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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왔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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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왔어. 빠져나왔어. 야, 됐어, 됐어. 한 번 더. 됐다. 됐어? 잡았어요. 잡았어? 네, 잡았어, 이제. 와. 됐어? 어디였지? 여기 있어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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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구별을 안 하는구나, 얘네가. 했다. 한 번 더. 했다. 했어, 이번에. 빨리 뚫어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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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간다. 다시 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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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여기, 여기. 야, 이거 좀 더 얇은데. 그냥 얼음을 깨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대로. 야. 도망갔어요? 여기 앞에 있잖아. 요 앞에. 요 앞에. 야야야. 얘 안 된다. 우와. 아. 먹었어? 이거 망치로 때려 잡는 거 아니야? 야, 드디어 기절했어요. 기절했어? 네.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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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 뚫어, 뚫어. 내 가무치 잡을 때도 이렇게 힘을 안 쓰는데. 와. 야, 또 세워, 또 세워. 또 가, 또 가, 또 가, 또 가. 뚫었어. 그쪽에 어딘가 있을 텐데? 다 포위돼 있어가지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와.
됐다. 이번에 누웠어. 빨게. 와, 이거 얕은 데를 이렇게 2인에서 잡은 건 또 처음 봐요. 그래, 또 가, 또 가. 제가 할까요? 터치? 터치 할까요? 오, 기절했다. 이번에 진짜 제대로 했어요, 기절. 와. 지금 한 수십 번 해가지고. 됐다. 이야. 진짜 와. 노랗게. 와. 금빛 붕어다, 야. 금빛 붕어. 와. 이게 깨붕어인가? 아. 토종 붕어예요, 이게 오리지널. 측정 결과 몇 cm인가요? 이거 측정 결과. 27. 6, 7 정도 되는 황금 붕어입니다. 월척은 안 되네요, 아쉽게. 금 늙었다. 금 늙었어. 아, 산타 할아버지 같아. 산타 할아버지 같아. 소원 들어주세요. 저 구독자 1,000만만 주세요. 싫어요. 봉사리 럭키 세븐. 오,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봅니다. 야, 양념 발라. 이 바르는 이유가 있나요? 맛있으려고. 맛있으려고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네. 자, 이제 다 구워진 것 같으니까 먹어볼게요. 레고디. 레고디. 우와. 먼저 드세요. 형님 먼저 드세요. 우리 상윤이 형. 순서대로 기억도 먹으면서... 자꾸 없어지고 그러시는데. 자. 이제 드디어 시식. 형님 먼저. 요거 찍어 먹는 거라고요? 찍어 먹으면 맛있어. 찍어서. 라면 스프 맛이 나는데? 그냥 한번 드셔보시죠. 아, 근데 맛있다. 비린내 안 나요? 비린내 안 나고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바르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안 먹으니까 하고, 이 가운데 뼈만 이렇게 발려서, 이렇게 빼면 돼요. 와, 맛있어요? 맛있어. 옛날 생각난다. 저는 아무것도 안 찍고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근데 싱겁긴 해요. 아무것도 안 찍으니까. 그러겠지. 와. 비린내 1도 안 나고. 약간 그거 있잖아요. 노가리. 맞아. 노가리 먹는 맛이 나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통째로 한번 먹어볼게요. 통째로 뼈까지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통째로 먹는 거 보니까 왠지 먹고 싶은데, 전 맛 없는 거, 맛 없으면 바로 뱉는 거 아시죠? 근데 진짜 맛있어. 무조건 뱉다. 우와, 근데 냄새, 맛있어. 냄새 지렸다, 야. 자, 이번엔 통째로 해요. 아무것도 안 찍었죠? 아무것도 안 찍었어. 뭐야. 우와. 진짜 뭔 말인지 알죠? 담백하고, 노가리 맛이 확 나네. 싱거운 맛은 왔어요. 있지만, 고소한 맛이 있죠. 싱거워요. 네. 근데 진짜 맛있어. 내가 먹어봤던 민물 종류 애들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여기에다가 라면 스프 한 손가락. 진짜 맛있어. 역시 맛의 완성은 라면 스프야. 이제 형님도 한번 그냥 짠. 짠. 2021년도 수고하셨고 2022년도 대박 납시다. 대박 납시다. 대박 납시다. 네. 라면 스프 진짜 맛있다 역시. 역시 스프가 최고야. 맛있어요. 야, 진짜 잘 먹네. 자, 붕어. 자, 이제 붕어. 와, 뼈 진짜 많다. 와, 극혐. 얘는 진짜 잘 발라 먹어야 돼요. 와, 뼈 진짜 많아. 봉사리 먹다가 얘 못 먹을 거 아마. 한번 뼈만 살짝 제거해서, 야, 여기도 뼈가 있네. 뒤집어서 먹어. 와, 양념이 다 있다. 이건 진짜. 양념 맛. 맛있어요? 양념 진짜 맛있다. 먹어. 나 붕어 극혐인데, 뼈 있는 거. 맛있네. 양념이 다 했지. 양념이 진짜 맛있어. 한 입만 더. 자, 이렇게 전통 어로인 얼음치기를 해가지고 동사리 한번 잡고 붕어 잡고 하면서 재밌게 찍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또 다음에 뵐게요. 안녕. 맛있네. 소금으로 해야지.